얘들아, 너네 랜덤 채팅 다 해봤어? 너네는 랜덤 채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말이야. 랜덤 채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학교, 집, 학원 이런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수다도 떨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말이야, 이 랜덤 채팅이란 놀이터에 나쁜 어른들도 같이 있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해. 야, 나 썸남 생겼다. 뭐야? 누구? 너 슉슉어플 알아? 그거? 야, 그거 렌체드 아니? 야, 그게 무슨 썸남이야. 그냥 연락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우리 오빠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말도 잘 통하고 나를 너무 되게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 나보고 너무 사랑스럽대. 야. 사진 봐. 어떻게 생겼나? 사진? 근데 사진이 정면 사진이 없어. 왜냐면은 막 좀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정면 사진 없고 멀리서 찍은 거 보내줬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봐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에? 만나게? 야, 너 그러다 막 끈트 끼고 막 뭐 납치당하고 뭐 그럼 어떡해. 여보세요? 야, 이봐, 야, 낚았어. 고등어 낚았다. 연락 온대. 몰라, 먹고 버려야지. 아다겠지. 야, 온다. 이제 잘할게. 오케이. 지구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우선 일로 와. 뭐야? 교복 입고 온 거야? 네. 죽겠다. 그래? 근데 오늘 원래 밖에서 데이트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데이트 한 거는 다음에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빠 집으로 가자. 바로 옆이야? 좀 그렇지 않나요? 아, 뭐 어때? 뭐 우리 뭐 랜덤 채팅에서 되게 얘기 많이 했잖아. 그냥 가서 얘기나 하고. 춥잖아. 춥지? 밥 먹었어? 아니요. 김치찌개 해놨어. 가자. 근데 뭐야, 학원은 뭐 언제? 우선 가자. 가자. 음흉해, 진짜. 나쁜 새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 진짜 너무 빡치거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야. 근데 이게 정말 없는 이야기도 아니거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피해 사례들이 많아, 꽤. 랜덤 채팅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단면적인 모습? 그리고 일부분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난다거나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한다던가 할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하기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딸바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충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팀에서 이제 영상 편집이나
연출을 하고 있는 오메돌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주 욕이 찰졌어요. 영상에서. 일단 채팅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인식 자체가 네. 그리고 아이 뭐 당하는 애들만 당하고 네. 뉴스에서만 보니까 네, 그렇죠.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네.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네. 채팅앱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채팅앱에서 가장 주의할 거는 카톡 아이디나 자기 번호 직접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자. 신중하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